네, 프랑스 하원에서 직장 내 두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존 차별금지법에는 두발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두발 관련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프랑스 하원이 두발에 따른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프리카계 프랑스인들이 굵고 곱슬거리는 모발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며 개선을 요구해온 결과입니다. Résultat du scrutin. Votant 50, exprimé 46, majorité 24, pour 44, contre 2, l'Assemblée nationale a adopté. 법안은 직장 내에서 모발의 색깔과 길이, 질감, 스타일을 두고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프랑스에선 타고난 머리카락이 빨강색이거나 곱슬머리, 민머리라는 이유로 직원들이 특정 머리 스타일을 강요당하는 일이 만연해진 지 오래. 법안을 발의한 세르바 의원 역시 아프리카계입니다. 새 법안이 차별을 겪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법정 승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Au quotidien, obligé de changer ou de se travestir leur identité. C'est un signal fort pour toutes ces personnes qui vont travailler ou se rendre à des entretiens la boule au ventre et sans pouvoir se reconnaître elles-mêmes. 법안이 고용주들에게 자신들의 무분별한 발언들이 차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준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에는 이미 나이나 성별, 외모 등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또 다른 구체화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종전의 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선 이론과 달리 두 발로 인한 차별까지 막아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Voilà, chaque individu est avec un type de cheveux particulier. Donc, je suis tout à fait d'accord avec ce qu'ils ont mis en place de pénaliser les entreprises qui refusent des candidats en raison de leur type de cheveux. Donc, oui. 해당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제정된 두발 차별 금지법인 크라운법에서 영감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4개 주에서 인종별 두발 차별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새 차별 금지법이 상원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입니다.